오늘은 선재량에 왔습니다. 산악회 따러 왔고요. 오는데 5시간 걸렸습니다. 숲길 안내 센터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목장 코스 선재량 500m죠. 여기서 우측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시죠. 오늘 바람이 많이 분다고 했는데 얼마나 불지 눈꽃은 보지 못하더라도 등산로에는 이렇게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300m 올라왔네요. 눈꽃은 없지만 바닥에 깔린 눈과 파란 하늘 정말 좋습니다. 해가 너무 쨍쨍해서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습니다. 아, 선글라스 안 가져왔네. 길 좋다 좋아. 보통 산악회를 가면 이런 산악회 리본을 나눠주죠. 이런 경우 착용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저를 챙겨줄 수 있으니까요. 앞에 통신탑이 보이죠. 오랜만에 눈 보니까 참 좋은데요. 겨울에 자주 보러 와야겠습니다. 겨울 산행 아이젠이 필수이긴 한데 오래 신으면 발바닥도 아프고 그리고 특히 장거리 산행 때는 허리도 아프고 무릎에도 조금 무리가 있더라고요. 대관령 숲길에서 1.16km 계속 가죠. 국사 성황사 빠지는 길이죠. 이쪽은 하산하는 길에 중간에 잠시 들릴 수 있으면 들리고 아니면 그냥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4시간을 주더라고요. 여기 눈 좀 보세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알 수 있겠죠. 오늘 날씨 너무 좋다. 눈은 없지만 하늘이 너무 맑아서 이게 너무 좋네요. 여기 이 차는 고립이네요. 고립. 이제 바로 앞이 무선 표지소죠. 여기서 선자령은 좌측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된 무선행과 눈꽃을 볼 수 있는데 눈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선 표지소 앞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기 개 한 마리가 있거든요. 그걸 못 주나 싶어서 오는 것 같은데 술 주단나 봐. 눈이 많이 왔을 때 여기 숲이 아주 좋더라고요. 통신소를 삥 둘러서 왔네요. 여기 보시면 나무들이 낮게 자라 있죠. 여기 눈 내린 걸 생각하면 정말 좋았겠습니다. 통신탑에서 조금 올라오면 길이 나눠지죠. 저는 여기서 선자령 합류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갈게요. 조금 올라오니까 이렇게 바위가 나오고 바위 위에서 본 조망입니다. 시원합니다. 이제 전망대에 도착했고요. 전망대에서 보는 모습, 아 정말 장관입니다. 저 멀리 동해도 자세히 보이고요. 도심지도 한눈에 뚜렷하게 보입니다. 전망대의 모습 여기서 보니까 아주 좋죠. 뒤에 산과 이 모습이 참 아름답네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정표가 있죠. 여기가 딱 반원 지점입니다. 2.5km. 그리고 뒤쪽에 보면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저기가 바람산이거든요. 바람산 바로 밑에 용평스키장이죠.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까? 하나 둘 하나 둘 한 장은 건졌겠죠 뭐. 자가 띄고 찍어대요. 아 예. 여기 누군데니까 솔직히. 예. 어떻게 찍어드려? 아 여기서 하나 둘 셋 찰칵 안 되네.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선자령에 눈이 안 오더라도 이렇게 쌓인 눈이 많으니까 눈 구경하러 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자령은 정확하게 따지면 봉우리입니다. 옛날에는 대관산, 만울산, 보현산 이런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제 합류 지점이라고 되어 있던 곳 바로 여기죠. 선자령 2.1km입니다. 비닐셸터 안에 바람 막아주고 따뜻하죠. 지금 선자령은 바람이 제법 불고 있고요. 앞에 풍력발전기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측에 통신탑이 보이고요. 정말 좋죠. 선자령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더 심하게 붑니다. 춥습니다. 그래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장관입니다. 까마귀도 바람을 겨우 헤치고 지나가네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추워서 다시 재무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람 많이 붑니다.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어디 저 해외에 있는 산 타고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드네요.
백두대간 선자령 800m입니다. 올라가는 길에 본 모습입니다. 눈꽃은 없어도 그래도 좋아요. 이제 바로 앞에 커다란 풍력발전기가 보이죠. 여기서 걸어오는 모습도 굉장히 좋은데요. 멋집니다. 그리고 앞에 펼쳐진 저 모습들 굉장하죠. 정말 대박이다. 정말. 아, 저기 텐트 한동 쳐져 있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온 사람일까요? 벌써 쳐놨네요. 그리고 좌측편에 보면 눈으로 이글루를 만들어 놨습니다. 선자령 150m 남은 지점, 여기는 소나무 코스에서 올라오는 길과 만나는 곳이네요. 사람들 많이 내려옵니다. 저희가 약 12시에 도착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저는 올라가고 이분들은 다 내려오고 선자령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만큼 사람이 그리 많진 않네요. 오히려 선자령 정상이 바람이 안 붑니다. 아, 여기 따뜻한데요. 저 뒤쪽에도 지금 풍력발전단지가 돌아가고 있죠. 선자령에도 눈보라가 제법 매섭습니다. 와, 저 앞에 보세요. 선자령 앞에 있는 이정표 대관령 9.7km입니다. 이쪽으로 걸어가는 이 모습도 좋습니다. 앞에 탁 트여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네요. 올라오는 팀인가 보네요. 정상에서 초반 이 내려가는 길이 경사가 제법 있네요. 짧은 어려운 길을 내려오니까 임도가 나옵니다. 임도 뒤에 풍력발전기, 그 뒤에 동해 보이죠? 아, 좋아요. 이쪽도 쭉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대관령 5.5km네요. 따지고 보면 200m가 급경사입니다. 임도 따라서 이제 쭉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임도 따라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눈꽃은 볼 수 없었지만 앞번에 내린 눈이 있었죠. 그게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눈은 실컷 밟고 갑니다. 정말 눈 구경하려면 지금 오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한일목장 빠지는 길이고요. 여기서 이쪽에 보시면 지금 많은 분들이 내려가고 계시죠.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바람이 안 붑니다. 하산할 때는 이쪽으로 내려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등산객이 떠난 자리는 백패커 분들을 찾으죠. 계속 올라오시네요. 그리고 소방대원 네 분이 들것을 들고 올라오더라고요. 사고 날 거라고는 저 지원증 아니면 미끌려서 어디가 좀 안 좋거나 그 둘밖에 없는데 말이죠. 이쪽 하산길은 계곡 육길을 따라 계속 가다 보니까 특별한 볼거리는 없습니다. 계속 눈길로 이어집니다. 이제 제군골 산거리입니다. 여기서 보면 밑에 국사성황사라고 되어 있죠. 0.8km. 이쪽으로 가야죠. 이쪽으로도 길이 있는데 이게 참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올라와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편한 길로 가다 가려는 심리 때문에 그냥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조금만 오르면 다시 또 좋은 길이 나옵니다. 여기 일대 모습도 좋은데요. 아, 좋다. 이제 국사성황사와 대관령 휴게소 빠지는 길입니다. 직전이 성황사죠. 저는 휴게소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주위 나무들도 이 솔잎이 낮게 자라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색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눈이 얹히다 보면 정말 장관이죠. 아, 여기 아직 좀 남아있네요. 그래도 듬성듬성 이렇게 눈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이 멀리서 보면
눈꽃처럼 보입니다. 우리 꽃이 활짝 핀 눈꽃 있죠? 이 모습도 보기 좋습니다. 다시 대관령휴게소 1.5km입니다. 아주 짧은 경사만 오르면 됩니다. 지금 양떼목장 지나고 있고요. 예전에 여름에 양떼목장 한번 와봤거든요. 여기 온천지 양이죠, 양. 아, 지금은 겨울이라서 아이고 넘어질 뻔했네. 양떼목장 중간에 사람들이 모여있네요. 뭔가 하는가 봅니다. 이제 대관령 700m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네요. 눈꽃 아쉬운 대로 또 이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래도 보기 좋습니다. 여기가 괜찮은데요. 조금 더 보면서 갈까요? 아마 이것도 오래 볼지 안 볼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여기 나무가 터널을 딱 만들어 놨네요. 여기 위에 꽃이 가득 쌓였다면 이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고 사진 찍기 좋은 곳이었을 겁니다. 눈 크기가 틀립니다. 확실히 정말 눈이 많이 와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선자령은 기온이 갑자기 많이 오르지 않은 이상 이 눈이 아마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눈 실컷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관령 100m입니다 개가 눈밭에 막 뛰어다닙니다. 흙수로 신나는데요. 눈에 빠진다. 그리고 저는 숲길 안내동가 그 길로 가야 되죠. 그 앞에 버스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이쪽으로 가면 입구 쪽 주차장이죠. 입구 쪽. 저는 선자령 등산로 입구 이쪽으로 가면 도리번에 버스가 있거든요. 이제 바로 앞에 버스가 있습니다.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춥긴 했는데 겨울에 이 정도 바람이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를 때 보았던 전망대, 그 전망대를 가려면 합류 적힌 곳 있죠. 합류 쪽으로 올라가야지 전망대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좌측이 길이 완만하다고 사람들이 다 좌측으로 가더라고요. 꼭 합류 쪽으로 올라가서 전망대에서 그 동해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참 좋습니다. 그리고 하산길은 특별한 볼거리는 없었거든요. 마지막에 눈이 많이 덮인 나무들이 있었는데 거기가 좋았습니다. 웬만하면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탁 트인 조망도 더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럼 다음 산에서 뵙겠습니다.